보시면 여기에 주유구 모양 있죠? 여기에 저게 뭐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이 왼쪽으로 되어 있죠? 그러면 내 왼쪽에 있는 거예요. 내려보지 않고도 내 주유구는 왼쪽에 있으니까 주유소에서 차량을 이쪽 방향으로 딱 대면 되겠죠. 자, 다음. 밖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밖에서 똥냄새가 들어와. 가끔 뭐 비료 뿌려놓은 농사 지역을 지나다니다라든가 아니면 앞에 차가 너무 매연이 많이 들어와. 냄새를 안 맡고 싶어. 그때 에어컨 부분에서 내기 외기,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느냐 아니면 안쪽에 있는 공기만 내가 계속 필터링 해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느냐, 이가 그게 있는데 모든 차가 똑같습니다. 이 모양, 요거 이렇게 유턴하는 모양 있죠? 이 버튼 누르고 유턴하는 게 아니고 어디 방송에선 그렇게 나왔던데,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안에 있는 공기만 계속 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. 정말 기본 중에 기본. 내 차가 멈췄어요. 가다가 뭐 뚜껑이라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뚜껑 어떻게 열어요? 자, 보통 아시아 차의 경우에 여기 문을 여시면, 이건 제 차입니다. 이 왼쪽 왼발 아래에 이 버튼을 이렇게, 버튼이 아니죠,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후드가 열립니다. 밑으로 살짝 손을 넣으시면 걸리는 게 있어요. 보통 엠블렘 쪽에 있는데 이렇게 딱 손으로 거셔서 올리시면 됩니다. 그러시고 이 후드 이거를 딱 걸으시면 고정. 아까 손으로 만졌던 거는 이 손 여기로 이렇게 해서 걸려 있는 거를 딱 제끼는 거예요. 간단하죠? 자, 그 다음 지금 딜러십에 내 차 고쳐달라고 전화해보니까, 혹은 뭐 정비소에 전화해보니까 연식이랑 뭐랑 뭐 다 알려달라는데 그런 거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요? 차량 VIN 넘버, 차량 고유 넘버를 알려주래요. 빈 넘버. 그건 어디 있느냐?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렇게 운전석 쪽을 여시면 여기에 VIN 넘버 해가지고, 여긴 제가 찍혔는데 이렇게 안 보이면 어떡하지?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. 여기에도 또 VIN 넘버 똑같이 있죠. KNADM 뭐 이런 거,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고, 여기에 연식도 들어가 있고요. 저는 2013년도 1월 생이네요. 그리고 뭐 차량 페인트 고유 번호라든가 트림 번호, 뭐 무게 뭐 이런 거 있죠.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할 때도 나는 타이어 몇 번 넣어야 돼? 몇 PSI 넣어야 돼? 이런 거 보고 결정할 수 있고, 내 타이어는 무슨 타이어 쓰지? 여기에 사이즈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여기가 아니다, 없다, 여기에 이런 거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, 그럼 모든 차는 앞에 이렇게 유리창 부분에, 유리창 앞부분에 이렇게 빈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. 가끔 영수증을 여기다 넣으셔가지고 빈 넘버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. 나는 정말 차알못이다 생각하시면, 가끔 배터리가 나가가지고, 충전을 안 해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차량 점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일단은 그거는 제대로 점프 방법을 유튜브로 다른 거 하나 보시면 좋겠고요, 이 영상 말고. 근데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. 아시아 차는 보통 뚜껑을 열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즘에 하이브리드 바뀌고 막 이러면서 조금 배터리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특히 요즘 제네시스는 배터리가 또 트렁크로 들어가기도 하고,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트렁크로 들어가고 막 그렇긴 하는데, 보통 여기 있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셔서 배터리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나중에 점프 스타트 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차가 이래졌고요 저래갔고요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셔서, 제가 그럼 오일량은 체크해 보셨나요? 라고 했을 때 오일량 체크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. 정말 모르시니까 물어보시는 걸 텐데 이번 기회에 잘 보십시오. 엔진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보통 노란색이나 주황색의
이 고리,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고리가 달린 게 있어요. 안 달렸어도 아무튼 색깔은 이렇습니다. 이걸 빼보면 이게 그 오일 양을 잴 수 있는 딥스틱이라는 겁니다. 저는 조금 오버필이 됐네요. 근데 지금은 몰라요. 최초로 딴 거는 한번 닦아봐야 돼요. 한번 닦아보고 다시 체크해 볼게요. 오일을 이렇게 휴지로 한번 닦고, 여기 보시면 점과 점 사이가 있잖아요. 여기 안 보여? 점이 L이 low, F가 full. 이 둘 중간 사이에 오일이 있어야 합니다. 보통 오일을 갈아드릴 때 메케닉들은 풀에다가 라인, 풀 라인에 맞춰서 가득 채워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하면은 조금씩 줄고 있는 거예요. 저 풀에서 로우까지의 간격은 약 오일이 1리터 정도가, 1리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완전 LV에 있었다, 오일이. 그럼 1리터가 지금 감소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보통 그래요. 저는 좀 오버필이 돼 있네요. 제가 갈아서 그런가. 그리고 다 끝내셨으면 뚜껑 닫는 법은 살짝 문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이 뭐라 그러죠? 이 막대기를 다시 꽂아놓고 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끔 이 시가 잭이라고 하죠. 시가 라이터 이런 것들 분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거 또 빼고 뽑는 그 모션에서 퓨즈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저도 두 번이나 바꿨는데. 그러면 퓨즈가 어딨냐면요, 여기 이 발쪽에 퓨즈라고 딱 열면 퓨즈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. 되게 시끄럽네. 이렇게 퓨즈라고 써 있거든요. 이걸 살짝 돌리시면 여기에 퓨즈 넘버들이 나옵니다. 그러면 보통 파워 아웃렛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시거 라이터라고 써 있을 거예요. 시거 라이트. 그거를 열어보시면 돼요. 그거를 가셔서 퓨즈를 바꿔보시면 됩니다. 퓨즈가 없는데 어떻게 바꿔보느냐. 다른 멀쩡한 애들, 여기 열어보면 뭐 퓨즈가 다 똑같은 애들이 많잖아요. 걔랑 바꿔봐도 되고, 여분의 퓨즈는 저 엔진 밑에 퓨즈 박스를 열면 또 여분의 퓨즈가 또 있습니다.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. 네, 간단한 것들을 너무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았나 약간 그런 걱정도 되는데,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한 가지 더 있는데 잠깐. 가끔 또 제 지인들 분들 중에 차 문이 안 열려요, 차 문이 바깥에서는 열리는데 안에서는 이렇게,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, 지금은 열리는데,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아주 먼저 잘 맨 처음 봐셔야 될 게 뭐냐면, 이 여기에 차일드 락 스위치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기 타고 있다 문 열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차일드 락 스위치를 갖다가 넣는 경우도 있어요. 어른들만 열 수 있게, 바깥에서만 열 수 있게끔 만드는 거. 여기 버튼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에 락, 언락, 자물쇠 모양이 보이시죠? 이거를 이렇게 스크류드라이버 같은 걸로 탁 돌리시면은 언락, 락 포지션이 되거든요. 이게 락인지 언락인지 그거부터 확인하십시오. 그거 안에서 정비소까지 오셔서 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이건 돈 쓸 게 아니죠. 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사진 한 장 딱 보내줬더니 해결이 돼가지고 뭐 돈 굳으셨죠. 그쵸?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맙시다. 예, 이제 진짜 웬만한 거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. 혹시나 이런 짜지구리한 거, 간단간단한 거, 기초 정비 같은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중요한 정보들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